자, 이게 이제 기프트 스테이지 마지막 무대죠? 그렇습니다. 장시간 녹화에도 끄떡없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불꽃 밴드를 즐기고 있는 팀이죠. 언제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전인권 밴드 바로 만나보시죠. 피곤하시죠? 아, 저 아침에 7시에 집에서 출발했거든요.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.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불꽃 밴드 같은 프로는 처음입니다. 다른 밴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자, 처음 세울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해볼까요, 그럼? 후배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.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. 젊은 친구들이 정말 빛이 나요. 네, 불꽃 밴드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.
에서 전인권 밴드의 사람으로 이어진 아주 특별한 무대였습니다. 전인권 밴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사실은 특별한 무대를 선배분들이 준비를 하셨는데 예. 야, 근데 이게 또 후배 입장에서 예.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맞는 거냐? 아하.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그렇죠. 네.